그렇다면 그러니까 단백질의 번외가 이제 아미노산이고 기본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이제 우리가 섭취하거나 또 뭐 우리 몸에서 이제 뭐 살이 빠지거나 말이야. 우리 몸에 있던 단백질을 이제 모빌라이제이션 시켜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배가 고프거나 뭐 굶었거나 하게 되면 이걸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데 단백질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옥시더티브 그 디아미네이션을 거쳐가지고 이제 TCA 사이클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ATP를 얻는데 쓰인다 하는 거죠. 결국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은 그림을 그려볼까요? 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얻는 데 쓰이고 사용되고 우리는 이렇게 뭐 부산물로서 CO2랑 물을 만들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아미노 기능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미노 기능 결국은 분해돼서 암모니아가 됩니다. 암모니아 NH3니까. 근데 이 암모니아 NH3 상태 같은 경우는 이게 베이지가잖아요. 알칼리 소울트잖아요. 우리 혈액에 가서 우리 폐하가 보통 7.4 정도가 전후라고 보는데 7.4보다 더 이건 더 베이지가게 알칼리로 만들어 버린다. 이거 우리 쉽게 말하면 톡시가다 이 말이지. 이런 게 이제 웨스트 프로덕트가 이런 폐기물이 이렇게 알칼리성 물질이 있으면 얼마나 몸이 괴롭겠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좀 중화를 시켜야 돼. 좀 그 이 독하지 않은 물질로 그 알칼리가 아닌 물질로 중화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결국 뭐냐? 이게 웨스트니까 이거 쓰레기인데 아모니아라는 쓰레기로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유리화로 만든다 이거지. 왜 유리화로 만들면은 알칼리성은 안 뛰거든요. 물에 잘 녹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리화로 만드는 거죠. 이거 이제 유리화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결국 뭐 N을 갖다 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요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산하고는 아까 구조식도 다르고요. 용성도하고는 화학식도 다르죠. 화학식도 다르고 이건 유리화 사이클. 단백질은 유리화 사이클을 통해서 유리화로 분해돼서 이 유리화가 어떻게 오줌으로 우리 요를 통해서 배설을 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유리화로서 단백질 부산 산물을 버리고 그다음에 요산으로서 유리 액시드로서 퓨린의 대사 산물 버리는 둘 다 오줌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줌에는 우리는 요소도 나오고 단백질을 보낸 산물 그다음에 핵산에 보낸 산물은 요산도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화 사이클 같은 이제 오렌지 사이클이라고 그러고 또 한스 크랩스가 1932년도에 발표해서 그다음에 이 크랩스니까 크랩스 사이클을 만든 분이죠. TCA 사이클을 만든 분. 그러니까 TCA 사이클을 만들기 몇 년 전에 이 유리화 사이클부터 먼저 발견했다고 그래요. 참 대단하신 분 같아. 이분이 그 전에도 언제 얘기했는데 유대인에다가 또 뭐 나치 이제 핍박을 피해가지고 나중에는 영국으로 이렇게 망명을 해가지고. 지냈는데 하여튼 당연히 노벨 프라이즈고 삶도 좀 파란만장하고 어떻게 32년도에 정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걸 다 저는 그걸 이해하기도 힘든데 이런 걸 다 발견하셨을까 하고 아주 존경심이 하여튼 그 무렵에 30년대 40년대 과학자들은 정말 대단한 발견들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지 아주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경이로울 정도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요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버리기 위해서 단백질에 분해하면 암모니아를 버리기 위해서 요소로 버린다. 요산하고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전에 막 그런 그 엉터리 그런 얘기 그거 정말 헷갈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겠죠. 뭐 의도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잘 몰라서 그랬던 거지. 헷갈렸어. 하여튼 요소라는 거는 오줌의 성분이다 이랬더라 요소. 그래서 유레아라고 부르게 되고 또 한편으로 카바마이드라고 부르게 되고 CONH2가 두 개 붙어 이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보면 가운데 가서 이렇게 O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팔을 나르고 있다. NH 두 개를 갖고 있는 가운데 가서 이렇게 있고 양쪽에 팔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빠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럼 뭐 컬러 색깔도 없고 저기 오드리스 향도 없고 근데 오줌에서 나중에 그 지린내 나잖아. 그거는 나중에 분해가 돼가지고 암모니아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거기서 냄새를 얻는 거죠. 원래 오줌 자체는 퓨어한 유리.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오줌을 누르고 나서 또 뭐 거기서 냄새가 안 난다. 그렇지? 이게 컬러리스고 오더리스다. 이게 솔리드인데 이게 이제 물에 녹는다 이거죠. 하이리 솔리블인 워터. 엄청 물에 잘 녹는다. 그러니까 물에 타서 버리면 되지 뭐. 그죠? 그리고 이거는 난톡시가다. 왜? 뭐 베이지 가기도 않고 애시디 가지도 않아요. 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아무런 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을 만들어서 버리자 이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하등 동물들은 막 다르게 만들어서 버리죠. 암모니아 버리는 친구도 있고 또 뭐 요산으로 버리는 친구도 있고 또 무슨 알란토인 이런 걸로 버리는 친구도 있고 근데 뭐 그런 친구들은 뭐 걔네 살면서 사는 거고 하여튼 사람에 있어서는 유리화로 만들어서 버린다 이겁니다. 이제 유리인에서 오줌에서 가장 N을 버리기 위해서 쓰는 그런 대표적인 물질이 유리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유리화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암모니아를 갖다가 어떻게 유리화로 바꿨는데 여기다 CO2를 결합하는 거예요. 결국 쉽게 심플리파이 해보면 여기 NH2가 NH3가 두 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NH 암모니아에서 온 거고 여기는 CO니까 이게 CO2에서 온 거예요. 유리화 사이클 심플하게 얘기하면 복잡하게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우리 몸에서는 야 가장 돈 안 들고 가장 싸구려 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좀 괜찮은 걸로 만들어서 버리면 되잖아. 어차피 버릴 건데 깨끗하게 버리자 이 말이지. 그렇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남는 거 이 NH3 어차피 버려야 되는 물질이고 폐기물인데 그걸 그냥 CO2란 거랑 결합시켜서 버렸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붙어지니까 어떻게 이렇게 유리화란 물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간단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물질을 아까 말씀한 유리화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N을 버리기 위한 어떤 작업이었다. 그래서 유리화 사이클 얘기하자면 너무, 내가 저걸 공부하고 있다면 아주 돌아버리죠. 돌아버리고 유리화 사이클, TCA 사이클을 뭐 근접도 못하니까 돌아버리겠대. 그렇게 뱅글뱅글 돌죠. 그렇게 사이클이지. 그러니까 유리화 사이클인가 봐. 돌아버린다니까. 근데 결국은 이들은 N을 나이트로젠을 버리기 위한 것이었다. 근데 나이트로젠을 버렸는데 유리화로 버린다 이겁니다. 그것도 단백질의 나이트로젠, 단백질의 나이트로젠을 암모니아 유리화로 버린다. 한 번 더 단백질의 나이트로젠은 암모니아 유리화로 버린다. 유릭 액시드가 아니다. 요산이 아니다 이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그 유리화 사이클을 잠깐만 들여다보겠는데 아이고 복잡하다면 잠깐 복잡한 거니까 아주 잠깐만 그리고 가장 핵심만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리버에 있는 그러니까 리버에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간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에 잘 녹으니까 물에 잘 녹았으니까 그걸 이제 오줌으로 만들어서 버려라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리버에서 만듭니다. 리버에서 유리화 사이클을 돌게 되죠. 이거를 이 네모난 걸 리버의 어떤 마이토콘드리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모니아 버릴 거야. 버릴 거 들어왔어. 그다음에 우리가 CO2랑 붙인다고 그랬잖아. 근데 CO2가 물에 녹으면 바이카보네트가 되죠. 탄산이 되죠. H2CO3. 거기서 하나만 잃은 거. 이거 바이카보네트라고 그랬는데. 우리 몸에서는 이 바이카보네트를 가지고서 이렇게 액시드 베이스 밸런스를 맞춥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CO2가 녹은 거예요. 물에 녹은 거. CO2가 물에 녹은 걸. 그러니까 결국 CO2를 녹은 거냐, 수용성에 CO2가 녹아 있는 거냐. 그러니까 암모니아랑 바이카보네트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산물질을 변하죠. 카바모엘 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이게 유리화 사이트 그런 걸 돌게 되고, 시트룰린. 그 다음에 알지노석시네이트, 알지닌, 유레아, 오니틴. 그래서 이거 오니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유리화 사이클을 오니틴 회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뭐 복잡하고 막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결론은 암모니아를 유리화로 버렸다. 한 번 더, 암모니아를 유리화로 버렸다. 이겁니다. 이게 유리화 사이클입니다. 이거 좀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만 결론 정리해보면, 암모니아를 버리기 위해서 유리화로 만들어서 버렸다. 어떻게? CO2를 붙여가지고. 이겁니다. 이거, 이거는 어디서 나왔다? 이 암모니아는 단백질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단백질의 분해산물은, 암모니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유리화로 배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유리화로 배설해야 된다. 핵산은 어떻게? 어떻게? 유리계시도 요산으로 분해가 버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유리화 사이클에서 이거 뭐 정말 이해가 안 되던 얘기였는데 그냥 재미삼아 이 시트룰린이란 말은 도대체 무슨 물질인데 이거는 이것도 아미노산인데요. 이거는 뭐 사이트러스 해가지고 그 저기 귤 이런 거 있죠. 거기서부터 온 했는데 이게 시트룰린은 이거는 워터멜론 수박에서 오래가 돼요. 저기 유래가 됐던. 저기 다르고요. 오니틴 이런 거를 이제 오니틴 이 뜻은 저기 새 배설물, 새 배설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오온이 된 말이고, 그다음에 알지닌 할 때 알기닌, 알지노, 예, 알이라는 거를 왜 우리 저기 금은 오륨이라고 그래서 원소기호를 AU로 쓰잖아요. 그런데 은은 실버인데 AG라고 씁니다. 그렇지? 근데 왜 오늘 실버라고 그러면 SI 이러면 되지 않나? SI. 근데 SI는 실리콘이 돼버리고요. 원소기호가. 왜 H라고 붙이지? 그냥 외워. 머리도 다 어디다 쓰지? 그냥 외울 때나 쓰지. 이런 식으로 막, 얻어맞으면서 외웠잖아. 정말 저희 때는 얻어맞으면서 외웠습니다.
그래도 못 외우고 또 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구타가 시작되고 막 이랬죠. 아버지 뭐 하시냐? 막 이러고 물어보고, 그렇죠. 자, 그때, 따대당하지 말고, 그래서, RGD, 아니, RGD, 이게 실버를, 은이죠. 실버를 은이 의미하는데, 이게 스페인어, 라틴어에서 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색깔이 은색이 나거든. 은색이 난단 말이야. 은색 아시죠? 약간 반짝반짝 하얀색. 그런데 그래서 왜, 저기, 뭐, 남아메리카 가면, 그 브라질 밑에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에이? 아르헨티나, 그게 알젠티나인데, 알지, 거기도 은의 땅이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은. 스페인 사람들 정보하면서, 아, 은이 많은 거 보다. 아, 그래서, 아르헨티나, 알젠티나. 그래서, 그것도 에이지, 이 올이 다 거기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하나를 알면 여러 개를 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분자식 한번 봐야 되겠죠. 어머, 이거 너무 복잡한데, 이런 거, 복잡한 건데, 그럴 줄 알았어. 왜 복잡한 얘기 안 한다고 그래놓고, 아,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래도 한번 읊어볼게요. NH3가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트가 들어갔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뭔지는 몰라도 자세히 보면 돌고 돌아서요. 어떻게 된 거냐면, 요겁니다, 요거. 요게 있다가, 여기서 보면, 요 OPO3E- 이게 아니라 NH2가 붙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뭐, 뱅글뱅글 돌았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변하지 않은 물질이고, 붙었다 띄었다 하면서 결국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더라. 이런 게, 이게, 이 물질이 뭐다? 이게 바로 유리하죠. 결국, 암모니아를 유리하로 바꿨다. 여기 나오는 게 암모니아를 유리하로 바꿨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구조식 한번 보고 가죠. 온유친형. 이게 뭐 아까 말한 그 안에 들어간 것들이 다 난프로테어제니. 뭐 프로틴을 만드는 것들은 아니고 유리아 사이클만 쓰이는 아미노이시드인데요. 어떻게 아미노이시드인데 여기 보면 NH2, 여기 NH2 COH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미노이시드고 오니틴, 새 배설물이라고 하는데 시트룰린, 워터멜론. 요 같은 경우도 NH2 COH 있죠. 또 알지닌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여기 NH2 COH 결국 아미노시다 이 말이야. 아미노시드에다 이 부분에 알기가 다르구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른 거를 달고 있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다 이거죠. 여기는 NH2 COH. NH2 COH 아미노시드다. 프로틴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NH2 COH. 그러면 되겠고. 그러니까 아미노시드인데 뒤에 이 끝부분이 다르더라. 이런 걸 달고 있더라. 아이고, 이런 것까지. 뭐, 그렇지만, 어쨌든 한 번은 비교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얘들이 돌고. 그러면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어떻게, 암모니아를 유리화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저 암모니아, NH3인데,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럼 유리화는 어떻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뭔가 말씀드렸죠? 양쪽에 달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리개시드. 우리가 이제, 이번 가우티의 주제, 유리개시드는, 전혀 다르잖아. 전혀 다르게 생겼죠. 나머지 이 친구들하고 생김새부터가 달라. 이거는 그죠? 이건 단백질 분석. 이거는 단백질에서 나온 거고 프로틴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전혀 단백질이 아닌 거예요. 단백질이 아니니까 무슨 퓨린이나 단백질이 분해돼가지고 무슨 핵단백질인데 무슨 단백질을 섭취하면 뭐 통풍이 걸리고 이게 말이 안 돼. 반풀 없지도 없는 얘기. 예? 구조식부터가 달라. 메커니즘도 다르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리개시대에 포커스를 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암모니아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폐하가 11.6이나 돼요. 그러면 이게, 암모니아가 그렇게 강알칼이었어? 싶을 정도로. 폐하가 11.6이면, 우리 몸이, 중성이 폐하가 7이죠. 그리고 우리 몸은, 7.4 정도를 띄고 있고, 그 다음에 폐하는, 14까지가 맥시멈이잖아요. 14가 맥시멈. 자, 그렇게 되면, 11.6이면 상당히 알칼이죠. 이게 이 몸 안에서 이 알칼이가 있다는 건 정말 굉장히 톡식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빨리 버려야 된다. 그런데 암모니아 버릴 때 어떻게 CO2랑 결합해가지고 유리화로 바꿔서 오줌물에 타서 버린다. 이 결론이겠죠. 그래서 이제 보일링 포인트는 -33점. 그러니까 요 정도만 되면 -30도만 넘으면 33도를 넘으면 그다음부터 가스 상태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어떻게 되겠어? 이게 몸에서 가스가 생기면. 그렇죠? 그래서 쉽게 휘발한다. 아, 쉽게 가스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줌을 박치하고 나면, 그 아모니아가 올라와서 어떻게 지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유린을 방치하게 되면 그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제 아모니아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린내가 올라온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물하고의 이 과정 중에서 이제 배설되자마자 바로 아모니아로 빠져나오려고 한다 뭐 이런 그 설도 있더군요.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모니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배설물이지만 이게 이제 메타볼릭 웨이스트가 되겠죠. 웨이스트 우리 몸에서 동물에서는. 근데 어떻게 메타볼릭 이제 인풋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어디서 바이오스피어에서 식물들한테는 토양에서는 언젠가 제가 그 화약 만들 때 그런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오줌이나 뭐 이렇게 버리게 되면 오줌을 이제 거기서 이제 나이트레이트, 라이트 뭐 이런 거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NO3 뭐 계열의 HNO3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 이온 상태로 있다면 이제 소듐이나 포텐시움이 붙게 되면 솔트피터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질산 나트륨 또 뭐 질산 칼륨 이게 결국 예, 흑색화약의 그 가장 기본적인 원이 저기 원재료가 됐고 또 이러한 것들은 그 이 나이트로젠은 일반 식물들은 나이트로젠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도 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이트로젠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공기 중에 있는 나이트로젠은 N2 형태로 결합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죽어도 반응을 안 해. 얼마나 안정한지. 정말 나는 너무 안정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뭐 식물이 달라고 그래도 안 줘. 이렇게 해서 버티겠죠. 그리고 어떤 반응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기 중에 보면 N2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죠. 질소가. 근데 얘네들은 우리 공기 중에 뭐 이렇게 많아. 산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얘가 뭐 19%가 18%를 차지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야, 산소가 많으면 100%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왜 질소가 이렇게 많아? 우리 대기 중에? 근데 질소 너 뭐 하는 애도 이렇게 많이 생겼어? 어떻게 할인질이 뭐야?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안 해. 자, 그래서 이게 식물이나 이런 데서 흡수가 되면 질소가 야, 그러면 좋잖아. 우리 저기 그래서 이제 그 왜 식물 우리 빌어줄 때 보면 요소 빌어주지 않습니까? 요소 빌어가 아까 말한 그거죠. 자, 그렇다면 이 80% 근데 우리가 이 공기 중에 거를 N2를 흡수를 못하니까 식물은 죽을 맛인데 나이트로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줌을 넣음으로써 오줌을 버려줌으로써 어떻게 식물들은 그걸 가져다가 자기들 영양분으로 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동물한테는 웨이스트지만 식물들한테는 인풋이 되더라. 그래서 both metabolic waste and 인풋이 된다. 전체적인 바이오스피어로 보게 되면 물론 약간 예외가 있습니다. 그 뭐 뿌리오 박테리아 이래가지고 뭐 옥수수 콩 이런 애들은 공기 중에 질소를 나이트로젠을 픽세이션하죠. 그래서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N2를 빨아다 쓰게 됩니다. 옥수수 뭐 이런 애들은. 그래서 보면 이렇게 농사를 질 때, 아, 그거 모르시죠? 제가 주말 농장 하는 거. 주말 농장 하는 게 제가 취미입니다. 이렇게 좀 내가 먹을 채소를 내가 키워 먹는 거. 근데 그것만 이렇게 심어 놓고 나다 보면 애들이 영양이 부족해요. 이러고 있어요. 맨날. 공기 중에 질소를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물, 고추나 뭐 이런 거 심을 때 그 옆에다가 보면 흔하게들 그렇게 하던데 그 밭 가장자리 또는 밭 가운데 한 줄 비워가지고 여기다 옥수수나 콩을 심어요. 그렇게 되면 이 친구들이 이 질소를 픽세이션 하는 거야. 그래서 질소를 자기들이 남아도니까 자기들이 고기 중에 있는 거 빨아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또 나중에 죽어서도 나중에 분해가 되어서도 토양 속으로 질소를 자꾸 넣어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합비료, 요소비료를 굳이 안 줘도 이렇게 콩이나 이런 걸 갖다 한두 줄 심어 옥수수 같은 거 한두 줄 심으로 해서 밭 전체가 잘 사는 그런 효과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작물 그런데 그거는 그런 작물들한테서만 나타나죠. 몇 가지 작물들은 공기 중에 N2를 근데 대기 식물들은 이제 N2를 픽세이션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저 어릴 적 기억인데 할머니 나 쉬마래요 이러고. 우리 할머니께서 저 밭에 가서 놔라. 저 밭에 가서 걸음 된다. 밭에 가서 아무데나 놔. 할머니가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되라 그랬대. 그래서 이제 뭐 그랬던 기억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줌을 갖다 부어주면 그 밭에다가 그러면 농사 잘 되겠지. 그래서 오줌 바닥에 밭을 확 갖다 부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그 자라에 뭐 배추도 뭐 이런 게 좋다고 쳐보세요. 바로 죽습니다. 오줌 뿌려주면. 아니 영양분이 된다며 당신이 그 영양분이래며. 그런데 그 우리가 버리는 오줌으로 아주 고농도 해가지고요. 그걸 바로 작물한테 줬다가 이 케미컬 번을 입습니다. 작물이 타 죽게 되죠. 너무 고농도 유리하다 보니까. 아,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발생하니까. 아, 그래서. 아니, 그럼 오줌을 어떻게 주라? 오줌을 희석시켜서 주면 된답니다. 어우, 저도 이번에 그런 걸 좀 알았어. 아, 그런 거야? 오줌을 물에 타가지고 희석시켜서 주면?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진짜 거름으로서, 활용이 된다고 하죠. 아, 그렇다면 그냥 다이렉트 오줌, 이거는 완전히 식물, 진짜 식물이 그 까맣게 말라 죽습니다. 그 바로 오줌 뿌려줬다거든요. 하여튼 뭐 근데 이번 동영상 주제로 오줌이 너무 많이 나올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좀 그래 지저분해 보이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나머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피루비게시드 변해가지고 TCL 사이클에서 ATP 만드는데 활용을 먹고 나머지 NH2를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옥시더티브 디아미네이션이다. 그래서 여기다 O를 붙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알파 케토엑시드가 된다 하는 얘기 드렸었고 자 그런 것이 그게 어떻게 돼? 결국은 뭐 이런 유리아 사이클이라는 걸 돌다가 암모니아랑 유리아로 이렇게 변환이 된다. 그죠? 암모니아가 유리아로 변하더라. 암모니아 유리아 변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발라타일 하죠. 가스가 되려고 막 하는데 물에 당연히 혈액에 녹아있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어우, 나 이게 막 사이다가 끓듯이 푹 하면서 올라오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유리아로 바꾸는 순간부터, 아우, 나 완전적으로 솔루블해. 그래, 나 얘 액체 속에 녹아있을래. 라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습니까? 우리 보면서, 포괄하기가 좋죠. 또 하나, 그리고 폐하를 올리죠. 아까 11.2나 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유리아로 변하게 되면, 뉴트럴, 세이프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암모니아, 우리 그, 아미노산 대사산물로, 단백질 대사산물로 나온 암모니아를, 이런 식으로 유리아로, 유리아 사이클을 통해가지고, 유리아로 바꿔서 안전하게 해서 버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